미래야. 어? 미래라니 나 말하는 거야? 그래, 이제 겨우 정했어. 네 이름. 손에 든 건 뭐야? 얼마 전에 사람들이 섬에 버리고 간 물건이야. 이걸로 너희들의 모습을 남겨두려고. 전기가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잖아. 너희들은 이 안에 든 추억을 가지고서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거야. 미래? 그래, 미래.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어? 물고기. 물고기? 아까는 잘 움직였는데 이제 안 움직여. 이건 죽은 거야. 죽어? 응. 어때, 미래야? 잘 찍고 있지? 아, 잘 찍고 있어, 하늘 언니. 좋아, 다 됐다. 이걸로 초원이도 편히 쉴 수 있겠지. 초원이는 죽은 거지? 병에 걸려서. 응, 다들 병에 걸려서 죽었어. 친구들도 다 죽어버렸어. 오빠들도, 아저씨도, 아줌마도 병에 걸려서 죽었어. 하늘 언니랑 동생들만 남았는데 다들 병에 걸려 있어. 그런데 언니, 왜 나만 병에 걸리지 않는 거야? 왜 나만 기침을 안 해? 왜 나만 건강한 거야? 사실은 내가 모두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?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나뿐이니까. 다들 나 때문에 아파하고 병에 걸리는 건... 바보 같긴. 그럴 리 없잖아. 나는 너랑 만나기 전부터 병에 걸려 있었는걸. 이건 내 생각인데 말이야. 네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건 모두를 지켜주기 위해서일 거야. 모두를 지켜줘.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네가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래로 데려가는 거야. 아무도 가본 적 없는... 그런 것보다 나는 모두와 함께 과거에 남고 싶었어. 있잖아, 미래 누나. 하늘이 누나를 왜 흙 속에 넣은 거야? 이러면 하늘이 누나가 숨쉬기 힘들 텐데. 있잖아, 미래 누나. 하늘이 누나, 꺼내주면 안 돼? 나 배고프단 말이야. 하늘 언니는 이제 못 봐. 왜? 왜냐면 죽어서 과거에 남아버렸거든. 우리만 미래에 남겨둔 채.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네가 이 섬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래로 데려가는 거야. 미래 누나, 나 배고파. 미래 언니, 나 계속 기침이 나와. 네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건 모두를 지켜주기 위해서일 거야. 누나. 미래 언니. 그래, 이제 그만 갈까? 뭘 먹고 싶어? 하늘 언니 대신 만들어줄게. 난 물고기.
나도 물고기. 알겠어 언니. 내가 데려갈게. 언니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미래로.